아니 보호망 질문 있어. 한 상품으로 A라는 상품으로 암, 뇌, 심, 수술비까지 전부 다 넣으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혼합설계 찢어서 두 가지 상품으로 혼합해서 가입을 해야 되지? 보호망 말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 구구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혼합 설계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어린이보험 끝판왕인데요. 요즘에 이제 15일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지금 불티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는 35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험이 성인보험보다 유리한 점 여러가지 그전 시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보험료 저렴하고 선택특약 많고 납입 면제, 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50%시에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어린이보험 일단은 한 상품으로 H예상, S화제, M화제 그냥 한 곳으로 암, 뇌, 심, 수술비, 후유장애 다 넣으면 되는데 왜 보호망 번거롭게 나중에 보험 청구 번거롭게 찢어서 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왜 혼합설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보험회사는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요, A라는 회사가 암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면 뇌혈관 심혈관은 비쌀 수가 있어요. 오히려 B라는 회사는 2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가 저렴하면 암이나 후유장애가 비쌀 수 있고요, C라는 회사가 수술비가 저렴하거나 보장범위가 넓고 매회 뭐 생명보험 약관이죠,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암, 뇌, 심 진단비가 비싸거나 보장 범위가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은요 30개 회사를 취급하는 대점의 대표로서요, 일단은 30개 회사 중에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싼지 10초 만에 전산 프로그램이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딱 25세, 30세 남성, 여성 사무직 1급 뭐 3급 기준일 때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씩 딱딱딱 넣으면 보험료가 바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 보험사가 가장 비싸고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5세 전에는 농협이나 한화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은 절대 이 회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3대 진단비는 농협이나 하나로 넣으면 되는데요, 하나가 좀 더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수술비, 질병수술비 50만원까지 매회,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출산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재앙절개는 저 보호망이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임신하신 분들도 이 DB 수술비보험 가입을 해도 나중에 재앙절개 하거나 아니면 첫째 둘째가 재앙절개로 출산했으면 셋째도 당연히 재앙절개로 출산을 하는데요. 왜 아냐면 저희 와이프가 세 자녀 모두 재앙절개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앙절개에 대해서도 50만원 나오고요. 매 회당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특정 엔데나 종수수비 이런 부분들이 반값 보험료로서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 찢어서 한디, 하나와 DB손해보험, 농디, 농협과 DB손해보험 이런 조합으로 저 보호망이 어린이보험 설명을 드리고 혼합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도 아들, 딸, 세 자녀 모두 혼합설계 해드렸고요. 요즘에 혼합설계 끝판왕 한디보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저 보호망이 적극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눈탱이, 밤탱이, 쌍탱이 되지 마시고 저 보호망 말을 들으시면은 정말 돈 버는 보험으로 매우 효율성 있게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혼합설계 어린이보험 끝판왕 8월 말까지 저 보호망이 어린이보험 선구자로서 끝까지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